안녕하세요. 트럼펫을 사랑하시는 투투올 우리 회원님들. 오늘도 열심히 연습하고 계시죠? 자, 트럼펫을 잘 불기 위해서는 잘 분대는 것은 뭐죠? 일단 이 악기는 소리가 나야 합니다. 여기서 어떠한 소리를 내가 내지 못하면은 음악에 감동이 있는 연주를 할 수가 없죠. 그죠? 뭐 소리가 나야지 여기다가 나를 집어넣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소리가 안 나는 것이 가장 힘든 이유입니다. 이 연습을 하고 내가 한 만큼 나온다면은 좋겠지만은 얘는 조금만 쉬면은 다시 원위치 합니다. 그래서 트럼펫을 좀 잘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이 있어야 되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리, 이 소리를 어떻게 내느냐. 나의 안부셔, 트럼펫은 소리가 기본입니다. 어떠한 한 곡을 하기 위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까지를 낼 수 있다면은 무난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더 높은 음들도 있지만은 악기를 내가 편한 음역대로 전조하면은 쉽게 소리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내는 연습을 우리가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악기를 불어서 소리가 나면은 바로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노래 너 일로 와 해가지고 그냥 불고 계세요. 절대 늘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영상을 틀고 저와 함께 이 고음으로 향하는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기 준비하시고 저랑 같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트럼펫 소리를 제가 항상 하는 말, 힘 주면은 힘 준 것만큼 소리가 안 납니다. 힘을 빼면은 그만큼 소리가 납니다. 자, 여기 리코더가 있어요.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이거 불면서도 많이 혼났을 거예요. 자, 얘는 이 코로 콧구멍으로 불어도 소리가 나는 악기예요. 자, 콧구멍으로 다시요. 자, 잘 나죠. 근데 입으로 어떻습니까? 세게 부르면 이런 소리가 나요. 자, 콧구멍으로는 그러면 뭐죠? 코에서 나오는 콧바람은 입바람보다 약하다. 즉, 이 리코더 우리가 저음, 도를 불었을 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이 구멍을 다 막으면은 최저음 도가 나는데 어떻게 나죠? 우리 보통 부르면은 이 소리 나죠? 자, 지금 들어봤죠? 삑사리죠, 삑사리. 이 소리가 아니라 이 도, 도, 바람, 도, 완전 저음. 천천히 부는 바람, 도, 이래야 되는데, 더, 자. 조금만 입에다 힘을 주거나 바람이 세지면은, 이렇게 딴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천천히, 어떻습니까? 조그만한 바람의 속도나 입 모양이 달라졌을 때는 이렇게 소리가 변질됩니다. 트럼펫 똑같습니다. 자, 자 이제 트럼펫을 들고 자 지금부터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도를 지금 저하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카페 유튜브에 튜토를 지금 한 3년 돼가고 있습니다. 맨날 하는 얘기 바람의 속도를 제어하라. 바람을 다스려라 이겁니다. 제 유튜브에 도만 100번 불기, 솔만 불기, 솔 공략하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도를 자,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도 해야 되는데 이 바람은 들리시죠? 바람 소리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이 정도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도 그리고 도 타 타하 하는 발음으로 호흡을 밀어줘야 합니다. 안 밀어준 거죠. 바람을 태 이렇게 빼준 거고 또는 너무 미른 거죠. 요것만 잘 명심해도 됩니다. 도 타 자, 여기 악보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해결해야 될 악보. 자,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라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을 한 번에 하면은 결과물은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도에서 시작해서 투옥타브 라까지 이거 힘들죠. 지금 처음 시작할 때 타 혀를 한번 텅잉을 하고 라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 방에 되는 사람은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고수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안 되는 우리 회원님들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따라하시면 됩니다. 트럼펫은 악기에 내 감정을 싣고 음악적인 표현을 하기 이전에 어떠한 테크닉을 발휘하기 이전에 소리가 나야지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제가 말했죠. 입술이 변화하지 않으면 즉 바람을 제어하는 내 입술 변화하지 않으면 얘는 아무 변화도 없다. 제가 영상에 올린 고음의 진실 이거 많이 보세요. 3편까지 나가 있습니다. 이 도의 힘은 이 도의 힘 그대로 불고 있으면 이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세요. 어떻습니까? 자, 이건 도의 힘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레 정도까지는 나는데 미에서 음이 뚝뚝 떨어지죠. 다시요. 이렇게 나오면은 정답인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입에 힘을 그만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입 바람은 음이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요 따만큼 아주 작은 거 요 정도로 불어주는 겁니다. 도가 이렇게 됐으면 레는 내가 그 도의 상태로 레까지 납니다. 근데 이게 미파솔 막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에서 솔까지 올라갈 때 바람은 자, 바람이 조금 올라가는 거 느끼죠? 근데 이게 이건 투옥타브 이상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편하게 들려야 되는데
이거는 바람이 안 나가는 거. 이건 뭐예요? 바람을 너무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 내가 여기서 나가는 바람, 호흡은 일로 편하게 나가야 얘가 편하게 떨어야 편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까지 됐으면은 우리는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죠.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제자리까지 내려옵니다. 잘 된다 그래서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잘 됐을 때는 이렇게 돼야 옳은데 빨리 해서는 절대 안 늡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 홀로서기 초보이신 분들은 빨리 하면은 안 늘어요. 천천히 하면서 내 바람의 속도 이거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바람을 도는 하나다. 레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예요. 이걸 하나, 열, 백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자, 솔까지가 됐으면은 이제 그 다음이 라죠. 영상을 틀어놓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라까지 올라가 봅니다. 편안하게 바람만 아주 조금씩이에요. 아주 쉽게 걸렸어. 그럼 하행.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서 내 호흡 그리고 운지를 하면서 내 입 안 부셔. 여기에 모든 게 집중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입에 이건 뭐죠 벌써? 입술이 안 떤대는 거예요. 어떻게? 왜? 힘을 줘서. 우리 피스를 입에 대고 제가 기타 설명도 했죠. 이 림으로 요 입술을 딱 잡아줘야 좋은 소리가 난다. 잘 잡아야 돼요. 너무 세게 잡는 것이 아니라 너무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그리고 음은 보내라. 자, 라까지 됐으면 시. 그런데 여기서 바람이 그 게으름, 그 음역대에 맞지 않으면은 뭔가가 이상합니다. 내 머릿속에서. 아니면 귀에서 들리는 음이. 자, 바람이 그 음에 음에 못 미칠 때. 그죠? 또 너무 쓸 때. 그죠? 이 느낌이 오면은 안 됩니다. 아, 그럼 내가 너무 약하구나, 세구나. 다시 시까지. 자, 이번엔 도까지 갑니다. 빨리 안 되면은 더욱 천천히 바람을 하나씩만 보낸다. 하나. 하나 열 개가 아니라 백 개가 아니라 하나에서 1과 10분의 1 아주 조금씩 올라간다.
이렇게 음을 불면서 끌면서 내 모든 신경은 여기와 여기. 운지는 다 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내가 호흡 상태 체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도까지 했는데 잘 안 나. 안 나는데 자꾸 레로 갈라 그래. 미로 갈라 그래. 안 돼요. 그럼 도까지 안 나. 그러면 시까지. 나는 놈만 계속해서 길을 콱 뚫어 놓아야 됩니다. 지금 계단을 고음을 향해서 하나씩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계단을 다지지 않고 올라가기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려와서 확인하고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트럼펫은 한 번에 콱 안 늡니다. 하나씩 이 하나 올라가는데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몇 초 만에 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소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어떻게 나고 고음이 어떻게 해서 나는지를 알면은 쉬워집니다. 자, 이제 도까지 하셨는데 도에서 이제 레로 올라갈 때는 이게 잘 안 걸립니다. 탁 걸리죠. 그래서 요게 한 계단의 고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레로 갈 때는 바람을 하나씩 줬지만 여기서는 세 개 정도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개예요. 30개가 아니라. 그냥 하나만 더 주면은 이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준다. 세 개를 준다 그러면 내가 곡에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세 개를 줘야 되는데 너무 확 줘 버리면은 이렇게 줘버리면 30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우의 통로가 닫히는 겁니다. 지금 내 입이 닫아져가지고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입술은 항상 바람이 나가야 되고 얘가 떨어야 된다. 근데 바람을 너무 콱 집어넣으면 얘가 막히는 겁니다. 세 개만 더 준다, 래. 그 다음에 미는 어떻게 해줘요? 한 개가 아니라 이제 반 개씩 주면 됩니다. 자, 레까지 다시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겠습니다. 이 레까지 잘 나면은 파까지는 쉽게 납니다. 자, 그러면 미까지. 자, 이제 이거를 처음 볼 때는 영상을 좀 유심히 보시고 두 번째는 틀어놓고 계속 따라 하시면 됩니다. 미까지. 연습을 조금만 숙달되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하면은 더 쉽지만은 숙달이 되면 쉬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빨리 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바람만 약간씩 하나씩 더 해준다. 자, 이번엔 파까지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점으로 올 때 빨리 떨어질 날이지 말고
천천히 와도 됩니다. 그러면 입술의 피로도가 더 풀립니다. 피곤하면 안 돼요. 힘들면 쉬었다. 그 다음 이제 도에서 레 올 때 조금 바람을 세 개만 더 넣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파에서 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약간 버벅거립니다. 그래서 파에서 솔 갈 때도 바람을 도레미파 조금 넣어준다. 호흡을 조금 더 밀어주면 돼요. 내려오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면서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야 돼. 어우, 소리 너무 잘 나는데? 그래서 솔까지 났다고 해서 라 내고 시 내고 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음을 정확히 잡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독립적으로 내가 딱 꺼냈어야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라. 라는 솔까지 나면은 쉽게 납니다. 솔까지 쉽게 냈다가 라가 잘 안 난다. 그 음만 바람을 조금만 더 준다 생각하세요. 지금 라가 삐까덕 됐죠. 이건 제가 그 라에서 신경을 안 쓴 겁니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음은 공짜로 나는 음이 없어요. 하나하나 다 신경. 자, 이렇게 해서 라까지 소리가 났다 하면은 이제 자신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그냥 계속 도레미파솔 하나씩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잘 나는 음 반복을 하면서 하나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한 30분 정도 하시면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거는 연습이 즐거워야 늘 수가 있습니다. 계단 올라가면서 성취감을 느껴야 합니다. 내려오는 건 그냥 툭 치면 내려가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에 다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들어 올리는 기분으로 호흡, 입술, 이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호흡, 입술을 써서 한 계단 올리는 연습을 같이 하는 연습으로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호흡 가만히 냅두면은 아무 변화 없다 그랬습니다. 그냥 이 바람입니다. 줬다가 빼는 거. 이것을 이용해서 계단 쌓기, 이 락까지 잘 나시면 이제 어떠한 연주곡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투톨 항상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